삼성전자가 HBM을 넘어서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의 개발 양산에 가속화를 다합니다. 특허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삼성전자가 CXL 관련 4개의 상표를 한 번에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XL은 두뇌 격신, C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최첨단 인터페이스로 고용량 CXL DRAM을 적용하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10배 이상 늘릴 수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자 기존 DRAM의 한계를 극복할 카드로 CXL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CXL 시장은 오는 2028년까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